오늘은 브랜드 룩북 둘러보면서 구매할 만한 것들은 실제로 구매해서 이렇게 후에 영상까지 따로 만들 예정이고,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브랜드 좀 같이 룩북 보면서 얘기 나눴으면 하는 브랜드 영상 올라가고 댓글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 최대한 좀 참고해서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르메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가자면, 르메르도 어떻게 보면 살짝 좀 하이급의 브랜드잖아요. 여기도 가격을 계속 많이 올리더라고요. 소비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소비를 할 때 쉽게 접근하기 힘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, 유니클로 르메르는 그 진입 장벽을 5, 6단계는 확 낮춰주는 좋은 협업이라 이게 거리타선이 거의 없긴 해. 룩북부터 보고 맨 한번 보자. 아, 이렇게 다 묶여있구나. 이거 이쁘더라. 그냥 밸런스나 느낌이 블레이저 느낌으로 나왔다 보다 코트? 기장감이 되게 길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, 아마 이런데 밸런스 때문인 것 같아. 뭐 어깨라던가 소매라던가 포켓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,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여성 라인으로 나온다는 거? 야, 근데 그게 되게 심하긴 하다. 괴리감이 뭐 얘는 진짜 완전 르메르 같은 느낌인데, 여기에서 이거 보니까 유니클로 느낌이긴 하네. 이거는 조금 실물 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온다면 전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. 코튼 면 자켓이고 르메르스러운 느낌의 이런 테일러드 자켓 느낌이라, 그리고 코튼 소재잖아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감도 따로 없어 보여서 완전 더워지기 전 여름까지도 반바지랑 매치하면 다 입을 것 같거든? 2X라지까지 나오니까 남자분들은 사이즈 맞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. 베스트도 잘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뭐 이런 식으로 야상 같은 거 같이 입고 컬러톤 맞는 걸로 아예 세트로 구매해서 레이어드 스타일링해도 딱 예쁠 것 같아. 레이어드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뭐 자켓이나 이런 거 같이 입은 것 같은데? 고프룩도 세련되게 다들 많이 입잖아요, 고프코어. 그런 쪽에 매치하기 좋은 디자인? 뭔가 베스트인데 절개 라인이나 이런 것도 다 세련되게 들어간 것 같고,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이번 유니클로 유 협업 라인 전체적으로 좀 해당되는 거일 것 같은데, 부자재가 다 이런 그냥 베이직한 플라스틱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이런 예쁜 디자인과 형태, 포켓의 이런 디자인들 이런 게 좀 다 죽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다. 집업 블루 좀 핑크 컬러 그래도 뭔가 옷은 깔끔하니 아더 컬러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, 기본 카라의 기본 디자인이라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니클로 르메르 협업 라인들이 기본이라서 살 이유가 있나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묘한 디테일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. 예를 들면 뭐 봉제 기법이라던가 카라의 각이라던가 이런 게 르메르 봉제나 르메르 디자인으로 나오거든? 저가로 샀을 때 되게 메리트가 크죠? 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지퍼를 사용해서 조금 가볍고 경쾌한 느낌은 날 수 있는데, 이렇게 워싱 들어가 있는 코튼 블루종은 계속 트렌드잖아. 요거는 아마 구매하시면 다 잘 입지 않을까요? 퍼플 컬러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베이직한 컬러라고 생각해서 요 중에서 그냥 골라 집으면 될 듯? 반바지 좀 맞돌이인 것 같은데? 포켓 이렇게 아웃포켓 큼직하게 두 개 달려있는 것도 그렇고, 39,900원이면 기본 유니클로 바지 가격이잖아. 요거는 구매하면 되게 이번 봄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습니다. 와, 근데 진짜 얘네 룩북이랑 차이가 진짜 심하게 나구나. 요거 보고서 팬츠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, 가격도 39,000원이라서 되게 살만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아, 확실히 좀 요거 보니까 짜게 식는다. 근데 블랙이나 이런 컬러는 완전 기본 같아요. 이런 아웃포켓 큼지막하게 미니멀하게 달려있는 거 찾을 때는 솔직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유니클로 기본 반바지 살 바에 유니유 파라스트 카고 팬츠 산다? 딱 요 느낌. 아, 그리고 요거 유틸리티 후드 자켓, 요거는 룩북에서 제대로 공개는 안 했는데 이거 제일 인기 많을 것 같긴 한데, 입기에 따라서 캐주얼 룩 입는 분들, 힙한 룩 입는 분들 다 활용 가능할 것 같고, 야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간 느낌인데, 걸 수 있는 건 또 최대한 미니멀하게 던 느낌이라 요거는 좀 꿀템일 것 같아요. 셔츠류들은 제가 컨텐츠 하면서도 자주 얘기 드렸는데 유니유 셔츠 진짜 괜찮아서 요거는 실제로 입어봐야지 알 건데, 요 카라의 각도나 아래 달려있는 요 밑카라의 모양새가 되게 중요하거든? 그런 미묘한 느낌 때문에 르메르 셔츠 입는 사람들이 요런 디테일한 패턴들 하나하나 때문에 다 예쁜 건데, 유니클로 유 셔츠가 그런 걸 다 르메르 느낌으로 만들더라고요. 카페에 착샷 어떤 분이 올리셨어? 어? 야, 이거 괜찮다! 야, 이거 물건인데? 어? 야, 이 색이 이쁘네! 어,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? 실물이 훨씬 예쁘다. 야, 이거 블루 컬러, 이거는 그냥 완전 그냥 블루 풀 매
레스 각인데요? 너 입해서 깔끔하게 입는 셔츠 느낌이 아니라 오버셔츠 그냥 말 그대로 아우터 형태로 이렇게 입는 셔츠 느낌인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? 아 그리고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내가 유스 행사장 다녀오면서 느꼈던 건데 롱기장 한번 입어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야상 형태의 베이스로 디자인이 돼 있는 거라 스타일링이 뭐 이런 롱코트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도 안 들 것 같거든. 이것도 진짜 스타일 맞으면은 굉장히 좀 꿀템 될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보통 사면 뭐 오라리나 뭐 이런 일본 브랜드에서 되게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그런 데서 나오면 막 그냥 140, 129,000원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129,000엔으로 판매되더라고. 오라리나 그라페이퍼 룩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겟해도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도 또 매치하면 괜찮거든. 이런 느낌 얇게 그냥 걸칠만한 롱 아우터 찾으면 되게 솔직히 좋은 선택이지 이거는. 이거 바지 예쁘더라고요. 스냅 연출되는 팬츠로 알고 있는데 바지가 간결한데 절개 라인이 다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들어갔잖아. 깔끔한데 예쁜 것 같아. 그래서 아마 좀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하실 것 같다.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 룩북 쭉 여러분들 둘러보시면 알 텐데 폴리테로 해칭룸 이런 무드의 브랜드랑 엑슬림 무드의 브랜드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 안에서도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따로 있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. 이 블루존 같은 경우도 카라 펴서 입으면 되게 좀 심플한데 딱 올려서 입으면은 완전 좀 해칭룸 느낌 나더라고. 그래서 이것도 심플한데 해칭룸 무드 되게 잘 잡아주는 아우터라 이거 이쁜 것 같아. 레이어드 하니까 예쁘다. 흰티 검정티에 그냥 입는 거보다 이렇게 셔츠랑 같이 입으니까 예쁜데요. 뭐 연출을 할 때 그냥 깔끔하게 댄디하게 입는 거보다 이렇게 셔츠 워시드 된 거 같이 톤 맞는 거랑 입는 게 진짜 예쁘네. 이거 바지 이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오픈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돼 있고 아래 디테일이 부츠 느낌도 나는 거 같고 이런 턱 팬츠 많잖아 흔하잖아. 또 다른 디자인이라 이거 이쁘더라고. 아 요거는 이렇게 레이어드한 것처럼 탈착 디테일이 있는 바지구나. 요것도 좀 세련코프? 살짝 좀 그런 느낌으로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디테일도 확실히 좀 다른데 없는 무드이기도 하고 셔츠 레이어드한 느낌이 딱 바지랑 컬러톤 맞으면서 나서 얘도 되게 매력있는데? 중간에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레이어드한 느낌도 딱 자연스럽게 날 것 같고 백포켓 디테일도 매력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연출하기에 따라서 다 느낌 다를 것 같아. 그리고 이것도 셔츠에 타이한 건 줄 알았는데 디테일이네요? 이거 되게 재밌는데? 원단으로 만든 건데 넥타이한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탈착 가능한 건가? 아 바지에도 연출이 되는구나. 요 타이가 바지랑도 같이 호환이 되네요. 맞다 이거 재밌다잉. 해칭룸도 이번 시즌 잘 나왔는데 빈티지한 무드의 이런 브랜드들 그런 데서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여기 중에서 바지 하나 사보고 싶은데요? 이건 제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. 토니웩은 내가 알고 있기론 인스타그램에만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우 뭔가 유니클로 보다가 해칭룸 보다가 토니웩 보니까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지죠? 지금 빈티지한 룩 되게 유행하고 그런 무드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메인스트림이냐 그거로만 가야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? 그 안에서 고프코어 느낌도 있고 막 스트릿 무드도 있고 토니웩이 가지고 있는 남성미?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느낌으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트렌드 잘 이렇게 반영하면서 유지하는 느낌? 세련이긴 하다. 얘 좀 세련이긴 한데요. 근데 하나 조금 궁금한 건 토니웩은 옷 다 깔끔하게 많이 입잖아요. 근데 이게 모델이 입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살짝 조금 여유가 뜨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 이것도 실물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. 블레이저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내긴 한다. 이게 블레이저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카테고리다 보니까 안 내는 브랜드가 많은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내시네요. 본버도 실물을 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전 시즌에 나왔던 FW 본버가 좀 더 감동인 것 같긴 해요. 색감이나 이런 느낌. 와 근데 얘도 뒤지게 크롭하긴 하다. 이거 진짜 엉덩이 큰 엉큰 남은 입기 힘들어요. 다 위가 확 올라가네.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에서도 없는 느낌이고 세련되게 잘 나온 거 요거 같은데요? 보통은 그냥 이 견장 안 나오는데 견장 달려서 나오는 게 체내한스 느낌? 요거 되게 예쁠 것 같은데? 견장 빼주세요. 난 견장 있는 게 좋은데 난 견장 있는 게 세련인데? 요게 좀 호불호 포인트인가 봐. 나는 견장이 있어도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. 브랜드 색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는지 데일리한 이런 좀 남친룩 브랜드로 가는지에 따라서 저런 걸 빼고 넣고가 덜려질 것 같은데
이분이 말해, 이분이 쓴 게 딱 내가 한 말이야. 견장 빼면 그냥 남친룩 브랜드 시즌 맞춰서 무드 바꿔야 되는 브랜드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견장 있어서 오히려 저 디자인이 좋거든? 근데 이거는 호불의 영역이니까 전체적인 옷은 다 깔끔깔끔 세련세련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? 딱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. 아니 구원은 이번에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몇 개 살려고 했거든?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죄다 솔드아웃이긴 하더라고. 작년쯤에 쿠어에서 되게 가지고 있던 의견이 디자인이 너무 세져서 아쉬웠다라는 평이 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되게 다 깔끔깔끔해졌더라고요. 예전에 완전 힙하게 나왔을 때랑 사람들이 쿠어에서 원하는 느낌이랑 딱 중간점을 잘 찾아가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. 아 근데 확실히 쿠어 룩북 자체도 되게 덜 힙해졌다.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만 내려도 느껴지지 않아요? 되게 정돈 됐는데? 요거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던데? 요즘 트렌드랑 되게 잘 맞고 디자인 안 들어가고 그냥 기본 느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소매랑 이런 거 되게 다 볼륨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. 얘는 셋업으로 입는 거보단 단품으로 딱 깔끔 세련도르하게 딱 입으면 좋을 것 같아. 이런 거는 그냥 룩이 예쁘다. 와이드한 플레어 팬츠랑 블랙으로 해가지고 롱슬리브 이렇게 루즈하게 입으니까 이거 되게 예쁜데? 이것도 흰검 스트라이프 여러분들 사보면 알겠지만 별로인데는 그냥 핏이 안 예쁘거든? 얘는 핏이 예쁜데? 이건 룩이 그냥 깔끔한데 예쁘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니멀 트렌드 맞춰서 깔끔한 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매장에서 실제로 보는 게 더 괜찮을 것 같고 요런 깔끔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방문해서 실제로 입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이번에 유스는 프레젠테이션 가서 봤는데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일본에 헐 좋은 이런 브랜드 있잖아. 소재나 이런 거 좋은 거 쓰고 테일러링 되게 신경 써서 하고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깔끔하죠. 이게 또 실제로 보면은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걸 되게 신경 많이 쓰셨더라고요. 이런 검정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그냥 사진으로 보면 안 보이는 부분 되게 많잖아. 절개 들어가고 여기 끝에 파이핑 들어가고 이런 거를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. 허리 쪽에 밴딩 들어가는 것도 예쁘게 볼륨감만 잡힐 수 있게, 예쁘게 주름만 딱 잡힐 수 있게 되게 잘 들어갔더라고.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성적인 룩, 세련된 느낌 이런 거 스타일링을 할 때 브랜드마다 디테일 두께라던가 크기라던가 이게 다르거든? 유스는 얇게 얇게 나와서 그게 되게 세련이더라고요. 요거 진짜 예쁜데 요게 보면은 옷 디테일이 다 되게 얇게 얇게 들어가고 요런 디테일도 되게 세련되게 잘 들어갔거든? 요거 진짜 예뻐요. 레더 트리밍도 되게 세련되게 들어갔고 개인적으로 요번 유스 의류 중에서 1등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요거. 그리고 인스타 친구분 중에서 요거 니트도 입었는데 이쁘더라. 가디건인데 아가이 패턴 언밸런스로 들어가고 이렇게 실 포인트로 들어간 건데 요거 이쁘더라고요. 가디건 뉴 구매하실 분들은 요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. 핸드 스티치로 했다고 하네요 요거를. 네, 이게 핸드구나. 와 아가이 패턴 중에 흰색 줄이 다 핸드로 한 것 같은데요. 이건 좀 실물로 보면 감동일 것 같은데. 확실히 유스도 유스만의 색이 있는 브랜드라 이런 얄쌍한 디테일들, 세련된 느낌, 뭐 블랙 맛집 이런 거 찾으시면 한번 딱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국내 브랜드랑 뭐 유니클로에서 이것저것 룩북 둘러봤고요. 저희가 얘기한 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제 취향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국내 브랜드 요즘에 다 잘 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실물로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으로 같이 이렇게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